한 배달기사가 늦은 저녁 배달을 가고 있습니다. 어두운 길거리, 심지어 비까지 쏟아져 더욱 으슥해 보이는데요. 그때 배달기사의 옆으로 한 여학생이 홀로 걷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. 배달기사는 속도를 서서히 낮추더니 학생을 부르는데요. 학생, 이거 가져가 보자. 저 떨어진 거 주웠어요. 꼭지 와요. 비를 맞고 걸어가는 여학생에게 선뜻 자신의 우산을 건넨 겁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 맞고 걸어가는 여학생에게 우산 천사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인데요. 지난 29일 저녁 8시쯤 배달을 가던 글쓴이 A씨는 비를 맞고 가는 한 여학생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.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다가 나왔는지 가방을 맨 채로 터덜터덜 걷는 학생. 이를 본 A씨는 안타까웠는지 학생을 불러 우산을 건넸는데요. 꼭 쓰고 가라는 A씨의 말에 여학생은 연신 감사하다며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. 조심히 가라는 손인사를 마지막으로 A씨는 다시 오토바이를 돌려 갈 길을 가는데요. A씨는 배달 알바 중 비 맞고 걸어가는 여학생이 있길래 우산을 건네주었다며 학생, 감기 걸리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본인도 비 맞으며 일하는데 멋지다. 나도 본받아야겠다. 내가 더 감사하다. 학생도 좋은 기억 갖고 살아가겠다 등 훈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